바라고 있다면 제없이 죽을 목숨 불어서 살리고 굶주린 중생을 보아서 던지면 행복은 찾아왔어 내 가족 섬기네 항생 항생 다이 항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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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고 항생 내 자매 평생 불면 잘하고 있다면 무참히 죽을 이웃쳐 살리고 고달픈 중생을 몰아서 건지면 악령은 영고포로 내 삶을 비추네 항생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정하시고 선생님 삼배 예로 올리겠습니다. 많이 춥죠?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네. 추워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 있나? 아, 그러면 잠깐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렇게 부처님의 전법을 이어서 부처님의 상수제자는 사리불과 목련존자지만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대를 이어서 부처님의 그 다음 상수제자 법을 잇는 제자로는 가섭존자였고요. 그리고 가섭존자의 또 법을 잇는 제자는 아난존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28번째 쭉 내려오면 보리달마 존자가 28번째가 되고 또 보리달마의 제자 해가 스님 뭐 도신스님 승찬스님 도신스님에서 33번째가 되면 육조해능스님이 돼요. 육조해능스님은 중국 내에서도 좀 남쪽 저 변방 어디인가 산중에 정말 남무꾼으로 살다가 어떤 스님이 탁발하는 스님이 지나가면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걸 듣고는 감동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스님께서 나는 저쪽에 오조 홍인 스님의 제자인데 그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제대로 들을 수 있다 라고 그 말을 듣고는 나무 하던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 길로 오조 홍인대사에 절로 찾아가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홍인대사한테 가자마자 이렇게 홍인대사하고 문답을 주고받았지만 원래 출가할 때는 바로 수계를 하지 않고 행자생활을 좀 해요. 그때 당시도 한 3년 이상 했는가 봐. 그래서 이렇게 그 공양간에 가서 방아 찢는 일을 3년 동안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오조 홍인대사가 나도 이제 늙고 병들었는데 제자에게 내 법을 전수해 줘야겠다. 그렇게 하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에게 개송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을 노래를 지어와라, 시를 지어와라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당시에 많은 스님들은 오조 홍인대사의 최고 훌륭한 제자는
신수대사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그 방앗간에서 나무꾼이었던 육조 해명스님은 자기도 한번 시를 지어야겠다. 신수대사가 지은 시를 듣고는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깨달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해서 그 시를 자기도 지어서 올려요. 어떻게 지었냐면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또 거울에는 본래 받침대가 없나니 한 물건도 없거늘 마지막에 뭐라 했지? 한 물건도 없거늘 아주 컨닝을 해야지. 어디에 티끌이 있을 손가?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티끌이 있을 손가? 라고 그렇게 개송을 지어 바쳤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개송을 바치니 스승이 매우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아 이게 기뻐해야 되거늘 번뇌에는 본래 나무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또 거울에는 본래 받침대가 없거늘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티끌이 있을 순가 이 너무 훌륭한 개송이거든요. 근데 오조 홍인대사는 사람들 많은 데 앞에서는 짐진 모른 채 하고 아 얘도 아니다 이 정도로 돼가지고는 공부한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방앗간에 가가지고 이걸 누가 지었냐 했더니 조금 해능이라고 방앗간에 이 그 행자가 지었다고 방앗간에 한번 가가지고 가서 신호를 해요. 뚝뚝뚝 세 번 치고 야만 삼경에 오라고 그렇게 해서 신호를 해요. 그리고는 해능 스님이 이렇게 육조 스님한테 아니 오조 홍인 스님한테 한밤중에 가요 진짜로 가가지고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법을 전수를 받아요. 야 너 진짜 깨달았구나 이래가지고 의발을 전수해요. 스님들은 깨달았다라고 하면 바로하고 가사를 주거든요. 그 가루와랑 바사를 주면서 야 너 빨리 도망가 여기 너 들키면 사람들한 스님들이 여기 쫙 깔렸는데 이 스님들이 너를 인정 안 할 거야 하면서 오조 홍인대사도 육조 이제 해명 스님을 도망가게 보낸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참 우리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야, 옛날 스님들도 똑같았다. 아니 깨달음이라는 거는 당당한 거잖아요. 스님들은 당당한 거잖아. 스님만큼 당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야 되잖아. 출가를 한 사람이 뭐가 눈치를 보고 뭐 출가를 한 사람들이 정치를 왜 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출가하면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긴건기라고 그러고 이 또 그렇게 앞만 보고 정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니 글쎄 깨달았다는 양반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대부분들이 신수대사를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큰 스님인데 자기 제자도 큰 스님이야. 아주 훌륭한 수제자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제자를 다 존경해. 그 제자한테 의가를 전해줄 거라고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조 홍인대사는 아니 얘 나무꾼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내가 보아하건대 이 나무꾼에게 줘야 된다. 이 나무꾼이 깨달았다. 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나무꾼은 변방의 오랑캐다.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오종인대사도 도인이라는 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신을 안 가졌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안 믿어줄 것 같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괜히 얘기했다가 폭동이 일어나면 더 골치 아파진다 해가지고 밤중에 따로 불러가지고 의발을 전해서 도망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은 그 길로 바루를 업고 도망가가지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그 산중 도적대에 들어가가지고 10년 동안 은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그
그 광동성인가 그쪽에 남하사라는 절에서 포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세계에서 앞만 보고 바른 건 바르고 틀리면 틀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거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사바세계예요. 그래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큰 스님도 눈치 보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아 황룡사에서 막 봉사를 열심히 해 아니면 내가 회장을 해 아니면 뭐 이렇게 보시를 많이 해 황룡사가 이번에 땅굴사라는 게 내가 보시를 막 천만 원 이천만 원 했어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많이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쟤는 뭔데 저렇게 많이 해? 스님하고 무슨 관계야? 스님하고 좀 친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것 별의별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절이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절은 이제 세상과 달라서 절은 광명종대해야지라고 생각을 처음에 기대를 하고 오지만 절에도 똑같아. 절에 오히려 더 복잡한 것 같아 느낌이.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보살님들이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요. 말이 끝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구는 시기 질투심이 많아. 시기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절에 오래 다녀서 터줏대감을 하고 있으면 참 난감하잖아요. 그죠? 절에 처음 온 사람은 저런 사람이 무슨 저렇게 오래 다녔어?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인가 봐, 라면서, 이제, 있다가, 이제, 한두 마디, 이렇게 얘기 듣고, 크게 상처받아서 다시 안 오는 일도 자주 발생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오랫동안, 저래도 봉사하고, 열심히 한 사람인데, 보살님, 왜 이렇게 질투심이 많아요? 너무 그렇게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안 오겠죠. 그 말 들은 사람도 안 와. 이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절에 못 다니겠어요. 그러고 또 그 사람한테 내가 그 보살님 그래서 못 다닌다는데요. 그렇다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울면서 스님 엄마하고 스님이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면서 그러고 등등의 복잡한 관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쪽 편도 들지 말고 저쪽 들지 편도 들지 말고 이 사람에게도 잘한다 하고 저 사람에게도 잘한다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 누가 시기 질투심이 많든 누군가는 좀 뭐랄까 좀 야하게 하고 다니든 누군가는 좀 거짓말을 하고 다니든 누군가는 뺀질뺀질하고 다니든 좀 누군가는 또 버럭버럭 화를 내든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그 뭐 누군가는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뭐 하고 하든 아이 그 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려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육주 스님이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나중에 대선사가 돼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두게 되는데요. 그 원동력은 뭘까? 이게 바로 보리에는 본래 나무 같고 거울에는 본래 받침대가 없고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다 이렇게 그 보리 이거다 저거다 할 소냐 이런 개성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힘이 중심이 딱 서 있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백천만 명이 나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할지라도 나는 옳은 일을 그대로 쭉 밀고 나갈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그러면 옆에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 금방 우울해가지고 금방 침울해가지고 나 안 할 거예요.
나 싫어요. 안 해요. 하고 삐져가지고 뭐 이렇게 찍고 하고 막 그렇게. 그래도 길이 왔다 갔다 했다가 안 했다가 또 찍고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심심하거든. 또 나와가지고 그래 스님 또 제가 왔어요.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가 또 누가 뭐라 뭐라 하니까 또 다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놀아봐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심지가 굳지 않아서 그런 건데 마음 공부를 열심히 잘 해야 돼요. 네, 세상은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마련인데요. 나무가 바람이 세면 더 흔들리고 바람이 약하면 덜 흔들리잖아요. 오늘 파도를 보니까 난 놀랬어. 세상에 10년 동안 이렇게 방생을 15년 다녔지. 15년 동안 방생 다니는데 이렇게 파도가 없는 거 처음 봤어. 세상에 파도가 없어. 오늘 무슨 호수에 온 것 같아. 호수에. 너무 신기하죠. 오늘 파도가 진짜 없습니다. 이제 바람이 세면 파도가 높고 바람이 약하면 파도가 없는데요. 나무도 바람이 세면 많이 흔들리고 바람이 약하면 덜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흔들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나무가 바람에 당연히 흔들려야지. 흔들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뽑혀나가면 안 되는 거죠. 뽑혀나가면 본인이 죽는 거잖아. 근데 나무는 뿌리가 굵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흔들리고 비바람이 칠 때 흔들리고 그냥 조용할 때 가만히 있고 그래도 늘 여여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야지 싶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흔들려야지 성장하는 거고 흔들려야지 자기를 보게 되고 남을 보게 돼요. 아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상대방은 저렇구나라는 것이 흔들려야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흔들릴 때 썩내지 말아라 좀. 흔들릴 때 썩내지 말고 너무 표현하지 말아라. 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약간 아파하다 보면 다시 또 괜찮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흔들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우리는 심지를 육조 해능스님의 이런 개송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심지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심지를 굳게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보현 행원품을 독송하면서 보현 원력을 크게도 세워야 된다. 예경 제불원 따라 해보세요. 예경 제불원. 예경 제불원. 칭찬 열애원. 칭찬 열애원. 광수 공양원. 광수 공양원. 참회 업장원. 참회 업장원. 수희 공덕원. 수희 공덕원. 청전 법률원. 청불 주세원. 상수 불학원. 상수 불학원. 수순 중생원. 수순 중생원. 보계 회양원. 보계 회양원. 이 열 가지 원력을 항상 마음속에 챙기세요. 이 원력이 딱 서면 심지가 딱 곱게 돼서 그래서 다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열심히 남을 위해서 봉사 또 하고 공부 늘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글을 하면서 바다에 나아가서 소금을 버리면서 마음을 심지를 더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용왕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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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왕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용왕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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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왕 대신
감명사조 인사일념지 애민종책여적자 시고하금 공경래 마음속에 탐욕이여 가라 마음속에 탐욕이여 가라 마음속에 어리석음이여 가라 어리석음이여 가라 마음속에 성냄이여 가라 마음속에 성냄이여 가라 부처님의 대자비여 오라 부처님의 대자비여 오라 부처님의 대지혜여 오라 부처님의 대지혜여 오라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불 불 법 법 승 승 네, 그 자리에서 합장하시고 사홍성과 산회가를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옵이다 번뇌를 다 끊으리라 업무를 다 해오리라 불도를 다 이루어리라 몸은 비록 이 자리에 소외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요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났세 성불하세요.